단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양에서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음성에서는 도내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도내 북부권도 더 이상 코로나 안전지대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단양의 한 초등학교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이곳 운동장에서 2시간 동안 외발 자전거 수업을 한 방과 후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수업에 참가했던 전교생과 유치원생, 교직원 등이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이웃한 4개 학교도 하루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단양 지역 학교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행히 학생과 교직원 등 38명은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야외 수업인데다 수업 내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수업하실 때 저희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전원 다 마스크를 착용하셨고 방과 후 선생님도 마스크를 착용하셨어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하지만 아직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2명의 초등학생들은 추가 검진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왕 기간은 좀 방과 후를 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강사들을 할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지역 외에서 분들이 오시거나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시고. 음성군은 충북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삼성면의 배대교회 기도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N차 감염을 막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공공시설 575곳을 즉시 폐쇄하고 모든 교육과 회의, 행사는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의 거침없는 확산세에 그동안 안전지대로 꼽히던 도내 북부권마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